안녕하세요, 여러분. 케이푸드를 구하라 카라의 구하라입니다. 네, 다이어트 때문에 배고픔을 참고 있는 분들을 위해 좀더 예뻐지고 건강해지고 싶은 분들을 구하기 위해 저 구하라가 출동했는데요.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케이푸드 파프리카로 만드는 초간단 요리 구하라의 파프리카 볶음밥 레시피를 공개할게요. 요 파프리카 색깔 정말 이쁘죠? 파프리카는요, 다양한 색깔만큼이나 효능도 다양해서 골라먹는 재미가 있는데요. 요 초록색 파프리카는 기름에 볶으면 영양이 더 좋아지고요. 노란색 파프리카는 그냥 먹는 게 더 좋대요. 노랑 빨강 파프리카는 위에만 살짝 잘라 씨를 빼내주시고요. 주황 초록 파프리카는 잘게 썰어주세요. 이때 칼에 손 다치지 않게 조심하셔야 돼요. 닭가슴살과 새우도 먹기 좋은 크기로 잘게 썰어주시고요. 팬에 준비된 모든 재료와 굴소스를 넣고요. 함께 볶아주면 되는데요. 아참! 아직 밥은 넣지 마세요. 닭가슴살이 다 익었다면 마지막으로 찬밥을 넣고 고슬고슬하게 볶아주기만 하면 됩니다. 볶음밥이 다 되었으면 아까 씨를 빼둔 파프리카 안에 볶음밥을 꼭꼭 채워주세요. 한국의 파프리카가 유독 아삭아삭하고 당도가 높아 해외에서도 인기인 거 다들 아시죠? 케이푸드 파프리카 볶음밥으로 날씬한 개미열이 만드세요. K-food aspiration for real taste. Fighting!